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수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네, 박아주세요. 한 번만 더요. 됐습니다. 이게 많이는 안 나오죠? 네. 투싼입니다. 투싼이고 이게 06년식이고 키로수는 한 22만 떴네요. 아, 이 차량 오늘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영상 딱 한 편 보고 상담하고 바로 오셨는데 예약 전화 다 넣을 땐 주시고 오세요.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네, 영상은 안 들어가요. 틀리죠? 아니 쭉 빠져나가네. 쭉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막혔던 게 뻥 뚫린 것 같죠? 그러니까 1, 2차선으로 직진 계속 갈게요. 잠깐 밟아도 벌써 80km고요. 여기에 70km 하나 있으니까 엑셀 100% 떼보세요. 100% 떼세요. 원래 떼면은 뒤에서 확 당기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밀잖아요. 아, 그렇네. 그죠? 요거를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엑셀을 떼면 기름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70km 하나 맞추시고, 70km. 이제는 엑셀을 좀 미리 뛰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돼요. 쭉 달리다가 평지나 약간 내리막이나 이러면 엑셀을 뛰세요. 그럼 계속 밀고 갑니다, 차가. 이해되셨죠? 저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느끼실 거라고 했죠. 이게 장착을 하고 운전해보지 않는 이상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 고개만 끄덕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잖아요. 끝난 다음에 제가 비용 받겠다고. 네. 자신 있게 좀 받을 수 있고요. 사장님도 기분 좋게 낼 수 있어요. 차가 틀려졌으니까. 갈수록 좋아져요? 지금 한 타면서 일주일 한 달간 차가 어제보다 더 잘 나가네 막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무동력 터보 회오리라는 거는 바로 출력이 업이 되니까 좋아지는 걸 확 느끼고요. 라파 플러스 원하고 뭐 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녹아들어야 돼요. 파워가 네. 지금 그 줄어드는 그런 어떤 느낌이 하나도 안 드네. 그렇죠. 막 힘이 남아 돌아가는 네. 느낌 나죠. 저 언덕도 칠게요.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언덕도 한번 밟아보세요.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그냥 계속 나가요. 자,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7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안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표준형 하나. 그래서 세팅값은 대략 80에서 85% 세팅값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충남 천안 총판 오픈 행사로 해서 20% DC 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하게 저렴하게 지금 장착을 다 완료했고요. 힘 좋네. 좋죠? 네. 제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갖고 상담할 때까지 또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오셨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차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요즘 고객길 올라가는데 쭉쭉 뭐 네. 빠져나가는데. 그죠? 소위 말해서 조금 더 거짓말 붙인다면 진짜 신차 끌고 와가지고 지금 바로 모는다는 기분이 들 정도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엑셀 뛰세요. 그래서 계속 밀어요. 그랬네. 그죠? 오르막인데도 평균 오르막인데도 네, 그러고 계속 밀잖아요. 네, 그래요. 여기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떼라 그랬던 거거든요. 유턴? 아니에요. 더 내려가서 여기 유턴이 좌회전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회전에서 넘어가면 저 상계동 넘어가는 맞아요. 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의정부인데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 바로 갈 거거든요. 진동도 많이 줄어들었네.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 아 저기 N에 한번 가보세요. 중립에. 원래 중립에서 조용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 가보세요. 조금 더 진동이 있지만 되게 좋아졌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거 달기 전에는 중립은 조용했다가 드라이버 가면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다 좋아져요. 기가 막혀집니다, 차가. 네,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사장님이 오셔갖고 미팅할 때까지도 제가 금액을 자꾸 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할 때도 사장님 생각에는, 아, 저놈이 자꾸 나한테 가격을 더 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거 알아요. 근데 이 정도 해야 사장님이 만족을 하실 거 알기 때문에 20% TC 할 때 하십시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엑셀 뛰세요. 70에서 뗐어요. 엑셀 저기 한번 보세요. 또 얘기. 70에서 뗐는데 오히려 80 가까이 가고 있고 늘어나죠. 이렇게 계속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많이 이용해야 연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그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뉴턴 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 이제. 그럼 저 위에서 여기까지 한 400m 그냥 온 거예요. 이게 쌓이면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타트도 굉장히 그 부드러워졌는데. 그죠? 쭉 빠지는 느낌. 그죠? 제가 가솔린 차 타는 것처럼 바뀔 거라고 했죠. 그렇게 바뀝니다. 참 희한하네. 그죠? 제가 하임이 주행하시면 희한하네, 신기하네 말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게 사장님이랑 하셨잖아. 한번 쭉 밟아보세요. 여긴 오르막이에요. 힘쓰는 게 틀릴 거예요.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어요. 네, 힘이 많이 좋아지고. 네. 기아가 뻑뻑했었는데 이것도 부드러워졌네. 그죠? 네. 변속 충격이 완화돼요. 그 저RPM에서 힘을 더 써요. 그러니 연비가 좋아지죠. 그렇겠어. 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야죠. 장거리 운전해도 이제 엑셀 뛰세요. 저기 불 바뀌었으니까 뛰라는 거. 오르막이라도 계속 쳐요, 이렇게. 아, 그렇네. 원래는 딱 뛰면 바로 뒤에서 당기면서 쓰죠. 그렇죠. 네. 그걸 오히려 브레이크 대용으로 쓰고 타시는 습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미리 무조건 뛰세요. 그래도 계속 미니까. 그 습관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연비든 차는 더 건강해지고, 또 사장님이 장거리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엑셀을 깐당깐당만 해도 차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맛보셨어. 그러니까 150%, 200%, 300%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제품은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하니까 지금 투자해놔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시는 거고, 사장님께서 이 정도 만족하시면 이 정도 타세요. 저희는 강요 안 해요. 영상 보시다가 나 더 하고 싶은데 그러고 오시면 우리가 해드리는 거지, 아 추가 장착하면 좋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한 통도 안 해요. 단 고객님한테 전화 부탁은 드려. 왜? 차가 좋아진 게 있으면, 또 나빠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것 때문에 망가질 이유가 없는데 뭐가 안 좋아지면 카센터 갔더니 이렇다 그러면서 우리 것 떼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지금 이상 있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면 그 차가 이런 것만 손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 어드바이스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안 좋을 때 전화라는 얘기고, 좋을 때 전화 달라는 건 사장님이 효과 보셨으니까 전화 통화라도 하나 주면, 그거 우리 영상에 올리면 그게 진실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좀 해주시면 저희는 진짜 감사하고. 소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믿으니까. 진짜 엑셀을 떼었는데도 계속 쭉 나가네.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 재밌잖아요, 이제. 이 차 지금 되게 잘 먹었어요. 저 옆에만 타보면 알아요. 이것만 계속 했으니까. 사장님이 발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지금 뗐고요. 어떻게 움직이지? 다 알아요. 아, 저도 기분이 좋네요, 사장님이 느끼시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희가 50일 동안 타보시고 모르겠다면 반품해 드렸는데 이게 반품이 되겠냐고요. 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답답해서 차 못 타요. 행여나 사장님도 조금, 아, 타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이 이 차에 익어버리면 오늘 좋아졌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몸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의심스러울 때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라파 플러스 원만 타이 딱 떼가지고, 그리고 반나절만 타보세요. 차 안 나가서 다시 탑니다, 바로. 요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신 분도 계세요. 제가 영상에 이렇게 올렸더니. 그랬더니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라파 플러스 원 자신감 있게 파십시오. 사장님, 영상에서 말씀하신 거 듣고 해봤더니 차 안 나가가지고 나 미치는 줄 알았다고. 다시 달았더니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것도 다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 영상 쭉 보다 보면.
재밌죠? 그러네. 운전이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사장님이 이제 오늘 좋아진 거 느꼈어. 그리고 제가 일주일이든 한 달 동안 조금씩 차가 좋아질 거래. 그리고 어디 장거리 중에 한번 확 갔다 오면, 장거리 중에까지 고속까지 다 인식해버리면 차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럼 또 전화 와. 와, 사장님 말 듣고 장거리 한번 갔다 왔더니 차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말든 대로 그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새벽에 어디 그냥 멀리 뛰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그게 궁금해서 진짜 그렇게 될까? 희한하죠? 이제 어디로 들어? 아, 1차선 들어가서 더 내려가서 유턴해야 돼. 한참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올라갈 때보다도 지금 갈 때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여기가 평지가 더 내리막이긴 하지만,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긴 하지만, 인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슈가. 공기가 와르쳐서 들어가고, 공기를 나눠보내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80km 가까이 되는데 RPM 1500 밖에 안 쓰잖아요. 맞아. 그죠? RPM이 떨어진다니까요. RPM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저 RPM에서 힘도 다 쓰고, 힘 쓰려고 왕 밟을 때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 쓸 일이 없으니까 연비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사장님 운전하니까 제가 했던 말씀들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신호는 저 빨간불 들어온 데서 유턴할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엑셀 뒤집어 보세요. 저기까지 그냥 갑니다. 옛날엔 그, 저, 엑셀랑 뜨면은 서죠. 쭈로 들어가고 그죠. 그냥. 오, 진짜네. 저 위에 지금 아까 이제 85km 됐는데 지금 브레이크, 오히려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시라고 이제는. 아. 여기서 유턴하실 겁니다. 좀 많이 느끼면 고객분들이 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상에다 맨날. 아이, 해보시고, 모르시겠다면 50일이면 전액 환불해주는데 뭘 손해봅니까? 그냥 와서 달아보세요. 그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 보냈을 때 나는 아까 이쪽으로 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망설였다니까.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예. 전화 한번 꼭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예.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타보시면, 야, 차 더 좋아지고, 지금 뭐, 맞다놓고 한번 타봤는데, 전에 600km 탔다 그랬잖아요? 500km. 제가 봤을 땐 600km 이상 무조건 타니까요. 아. 한번 전화 주십시오. 예, 확인되면.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